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다은쌤이 참여한 9개 나라 17개 메이커 페어를 주제별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요. 각양각색의 악기들과 그 악기가 만든 음악을 감상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재활용이나 생활용품을 해킹해서 만들어 온 악기들도 있고요. 네, 짜막이요. 전자생활용품들의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기존의 악기를 해킹하여 실험적인 음악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양의 드럼과 칼로 연주하는 바이올린, 패드와 연결된 기계적인 피아노를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구리테이프로 만든 전자피아노, 전자잉크로 그려온 재미난 악기도 있습니다. 빗자루로 기타를 치고 먼지털이를 신나게 흔들기도 하고요. 쇠자를 튕겨 재미난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메이커는 자신만의 전자악기를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어디서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용 가방 모양의 스피커를 만들어 온 메이커도 있지만 비트를 직접 연주하는 가방을 만들어 온 메이커도 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 잘 들리지는 않지만 바람으로 실로폰이 연주되기도 하고요. 각 나라별로 정말 다른 모양의 전자 악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세요. 센서와 손의 거리가 달라지면 소리가 변하기도 하고요. 음악을 연주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작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흔히 보는 바코드로 멋진 공연을 펼친 팀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코드를 입력해서 드럼을 치기도 하지만 드럼 로봇과 사람이 함께 합주를 하기도 합니다. 스파크를 일으키며 연주하는 테슬라 코일은 어마무시한 크기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악기를 만들어 보고 싶나요?